준비될 수 있으니 할 수 있어. 잘리야 가자. 이길 수 있지. 타이슨. 체육관에서 키우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리도 길고 신체 조건이 아주 우수한. 태순아, 뭐 또 여기 훔쳐 먹으려고 여기서 기웃기웃거리냐? 나가서 놀지. 타이슨이 저희 체육관에서는 진짜 음식 훔쳐먹는 걸로는 챔피언입니다. 이스니만 주시하고 따라갑니다가 이스니가 찾아낸 음식을 방낙같이해서 뺏들어보고 기술이 있습니다. 예스. 어, 안 돼. 먹을 수 있다. 진짜 리얼해. 그냥 안 먹어줘요. 처음 입양했을 때부터 식탐이 너무 많았어요. 원래 견주님께서 집에 강아지를 3마리 키우시고 그런데 있으니까 식탐도 너무 많고 에너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강아지들이 못 어울려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오게 됐어요. 아이고야 이순아! 이게 뭐냐? 그릇도 깼네.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또 사회성도 좀 기를 겸 해가지고. 타이슨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다 파악해서 죽였다. 먹이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딱 확인을 하고요. 알리 같은 경우에는 간식 있으면 오로지 그냥 그거를 꺼내야 되는 한 방향밖에 없어요. 오. 타이슨이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건 안 되겠다. 실패 확률을 좀 맛보게 좀 해주고요. 그냥 진짜.
타이슨을 따라다녀도 내가 이제 이득 될 게 없다 라는 거를 알려드 경험 시켜주는으로써 이 관계성을 해결을 하고 식탐도 같이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. No. 앉아. 아유 착해. 너무 착해. 일생이 먼저 먹고. 아우 착해 말고 내겠네. 아우 착해. 연하의 시작인 것 같아요. 앞으로 할 일 안 했습니다. 사랑하는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. 오케이.